자, 오늘은 뭐니?로 갑니다. 뭐 캠핑 겸 뭐 낚시도 할 겸 해서 주말이라서 날씨도 좋고 일단은 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비 소식이 좀 있어가지고 주말에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요즘에 일기예보가 그렇게 썩 잘 맞는 편은 아니라가지고 일단 지금 시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햇빛도 나오고 굉장히 좋네요. 날씨가 좀 더워요. 지금 밤에 좀 추울 것 같아가지고 보온 장비류 좀 챙기고요. 옷도 좀 따뜻하게 입었는데 좀 덥습니다. 차 안에서 입기에. 뭐니? 10분이면 금방 가니까는 좀 참고 이따가 바로 시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수지에 도착해서 낚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대를 폈습니다. 차에 지금 자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하네요. 자대를 피고 낚시를 하면은 굉장히 편해요. 근데 바람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불어가지고 이게 밤에도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지금 일단 한 대 가지고 낚시를 해보고 있어요. 입질이 오나 안 오나. 바람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낚시만 하려고 하면은 바람이 불고 이래가지고 고통스럽네요. 갈매기 지나간다. 여기도 갈매기 아니고 오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저 논밭에 그 이상 먹으려고 애들이 막 엄청 많이 앉아 있었는데 제가 오니까는 다 도망가더라고요. 아무튼 괜찮은 저수지인데 붕어가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한 대 가지고 낚시 한번 해보면서 붕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가늠해 볼게요. 자, 오후 시간 낚시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옥수수 가지고 지금 낚시를 두 대를 펼쳐서 좀 해보고 있어요. 근데 날이 추워서 그런지 입질이 전혀 없네요. 지금 대략 1시간 정도 해보고 있고요. 이거 낚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이거 날씨가 낚시만 오면은 이렇게 안 좋아요. 바람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불어가지고 바람이 딱 요 정도만 불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밤에도 딱 요 정도만 유지를 하면 낚시가 할만 하거든요. 근데 뭐 바람이 막 회오리 바람이 막 일어나고 그것도 촬영을 하면은 또 바람이 안 부네. 계속 촬영을 하고 있어야 되나? 참 미안합니다. 자, 한번 더 좀 더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ope. 자, 지금 새벽 5시, 6시쯤 다 돼갑니다. 빗소리에 좀 깼는데요. 비가 많이 오네요. 어제 밤낚시에 구입질은 한 번도 없었고 이번 가을 낚시는 정말 힘듭니다. 야, 이게 날씨가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오늘 낚시 진짜 버라이어티합니다. 막 바람이 불었다가 비가 막 왔다가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 속으로 지금 대피를 해 있습니다. 진짜 날씨 괴상하네요. 이게 할로윈데이라서 그런가? 자, 이 제품은 나이트큐브사에서 나온 헤드랜턴입니다. 헤드랜턴인데 보통 캠라이트라고 부르는 종류예요. 모자에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라이트고요. 낚시하시는 분들은 요 헤드랜턴 한두 개씩 다 계실 거예요. 가지고 계실 거예요. USB 충전 방식으로 해가지고 USB로 충전하실 수 있고요. 보시면은 각도는 180도로 꺾입니다. 이렇게 꺾었다가 뭐 밑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장점이 뭐냐면은 센서 모드가 있어가지고 센서 모드를 켜시게 되면은 동작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동작으로 랜턴이 꺼졌다 켜졌다 해요.
와, 이제 비가 그치네요. 가랑비 정도 내리고 있어요. 야, 너무 힘들다. 자, 아지트도 마지막 한 마리를 위해서. 야, 뭔 낚시가 이렇게 힘드냐. 어우. 야, 바람만 안 불면은 진짜 좋은데. 이게 바람도 불고, 비도 불면은 낚시하기가 이렇게 정말 힘듭니다. 다행히 파라솔 텐트를 좀 쳐놔가지고, 그나마 좀 버틸만 하지, 이 파라솔 텐트가 없으면은, 뭐, 하지를 못해요. 이거는 지금 48인치, 47인치구나. 47인치 파라솔이고요. 호봉 파라솔입니다. 그 파라솔 중에는, 낚시 파라솔 중에는 호봉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사장님이, 아시는 사장님이 쓰시다가 저 주신 건데, 약간 좀 천이 낡아가지고 천갈이를 한번 하러 가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파라솔 텐트는 MJ 파라솔 텐트라고 그래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몇 년 됐구나? 한 2, 3년 전인 것 같아요. 2, 3년 전에 낚시박람회 가가지고, 8만원인가? 7만원 주고 구매를 했어요. 사가지고 굉장히 지금 오래 쓰고 있는데, 천도 좋고, 제법 괜찮은 것 같아요. 튼튼하고, 아직까지 뭐 찢어지거나 뭐 이런 적은 없고, 괜찮습니다. 아, 아까 비가 엄청 많이 오더니, 이제 좀 비가 잦아들고, 바람도 좀 이제 죽네요. 아, 날씨가 진짜 버라이어티 합니다, 버라이어티. 자, 한번 낚시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 이제 아예 그쳤습니다. 비가 아예 그치고, 와, 어제처럼 이렇게 바람이 불진 않네요. 비가 그치면서 바람이 뚝 멈췄습니다. 아, 지금 긴장감이 좀 고조되고 있는데, 밑밥도 많이 줬고, 미끼도 다 달았으니까는, 아, 입질만 딱 들어오면은 딱 좋을 타이밍입니다. 그림같이 그냥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네요. 아, 바람만 멈추고 계속 이대로 유지되면은 입질이 분명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 자, 낚시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시 비가 좀 내리는데요. 입질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신기하네요. 개체수가 좀 있는 곳인데 움직이질 않습니다. 미끼 문제인지, 아, 지렁이를 한 통 사오고 싶은데 근처에 지렁이를 파는 낚싯가게 없어가지고 지금 딸기 그루텐하고 옥수수랑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옥수수도 꽤 잘 먹는 곳인데 입질이 없습니다. 희한하네. 아무래도 좀 기후라든지 지금 환경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고기가 입질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잔챙이들은 그루텐을 던지면은 입질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큰 씨알의 붕어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비가 계속 내리고 오늘 낚시가 어떻게 될지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비가 다시 옵니다. 일기예보상으로 오후에 비가 그친다고 했거든요. 근데 비가 다시 내리네요. 와, 죽겠다 죽겠어 진짜. 아, 뭔 비가 이렇게 내리냐.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어마어마하게. 가을비 치고는 제법 많이 오는 비거든요. 근데 이맘때 내리는 비는 뭐 농사에 이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쓸모없는 비인데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아, 어마어마하다. 지금 작은 고기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튀는데 지금 큰 고기들이 안 움직이고 있어요. 좀 지루해집니다. 아, 구라청 싫어요. 아, 자, 낚시 이틀 만에 비바람을 뚫고 밤낚시에 한 마리 나옵니다. 한 7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야, 입질이 너무 그냥 예민하네요. 야, 이쁘다, 이뻐. 드디어 한 마리 했습니다. 지금 한 9시 정도 되는 시각입니다. 아,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입질이 안 들어오고 있네요. 아까 한 마리 잡고 나서 바로 입질이 한 번 더 들어왔었거든요. 똑같은데 지금 9시쯤 되니까는 잠잠합니다. 잠잠하고 비가 와서 그런지 기온이 지금 굉장히 뚝 떨어지네요. 지금 굉장히 좀 찬바람이 좀 불어오고 있어요. 좀 몇 마리 더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밤에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형제 난로 피부 지금 보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발이 굉장히 시렵습니다. 이틀 동안 낚시를 오래 했더니 비바람하고 싸우고 굉장히 피곤하네요. 자, 한번 낚시 집중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마리 나옵니다. 야, 빵 좋다. 잠시만요. 오. 우와씨. 오. 와. 아, 진짜 좋습니다. 크다. 계곡 집은 것처럼 생겼네요. 얘도 한 7치, 8치 되는 것 같네요. 오! 떨어졌어. 잠시만요. 야. 와, 이게 장찌를 썼거든요. 굉장히 긴 찌를 썼는데, 와, 찌올림이 예술입니다, 예술. 아, 이쁘다. 아주 하얗게 생겼네요. 와, 한 7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다 고만고만하네요. 아, 찌도머찜이, 아, 찌올림이 굉장히 이쁘네요. 장난 아닙니다. 오늘 원 없이 잡고 갈 것 같은데요, 느낌이. 아, 이쁘다. 아우, 그림자가 생기네. 자,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와면 안 돼. 야, 이쁘다. 이게 지금 오름수이기도 하고, 좀 괜찮은 붕어가 지금 간간이 나오고 있네요. 야. 아, 손맛 좋습니다. 아, 자, 아까 방금 붕어를 한 마리 잡았고요. 야, 붕어가 그 옥수수를 좀 먹고 나오는데 지금 여기가 수심이 한 3m 이상 되거든요. 수심이 좀 굉장히 깊어요. 지금 장찌를 써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야, 바람이 멈추고 오늘 밤은 그 낚시하는 분위기가 아주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야, 한 마리 나왔고요. 붕어가 아주 깨끗하네요. 토종 붕어고, 여기는 저수지 붕어라서 조금 색이 좀 은색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야, 올해 최고의 찌맛을 본것 같습니다. 정말 이쁘게 올리네요. 야, 끝내줍니다. 자, 올해 낚시가 이제 한 6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1시쯤 됐고요. 입질이 한 3, 4번 있었는데, 챔질은 못했고, 붕어는 얼굴은 못 봤습니다. 날씨가 있긴 보이시죠? 굉장히 추워요. 비 와가지고 기온이 좀 뚝뚝 떨어집니다. 서울권은 오늘 아마 영하권까지 내려간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인천 쪽이라서 언제 기온이 내려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올해 낚시가 이제 한 6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는 제가 좀 여러 가지 일들 좀 있고 낚시를 이렇게 열심히 하지는 못했지만은 뭐 이거 저수지 와서 두 마리 씨알의 붕어를 받고 한 7치 8치 되는 거두 마리 잡았고 지난주에는 어섬에서 꽝치고 네, 올해 이번 주에 와서 올해 마지막 낚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붕어 얼굴 두 마리 괜찮은 씨알 두 마리 봐서 네, 만족하고요. 뭐 이제 절반의 성공이지만 좀더큰 씨알의 붕어를 잡고 싶게 했었는데 솔감지 아마 갔었으면 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솔감지를 못 가서 좀 아쉽고요. 올해부터 제가 유튜브 핀을 이제 받게 돼서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고 뭐 이제 유튜브 통해서 좀뭐 다방면으로 재미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구상 중이에요. 뭐 이것저것 유용한 정보들을 좀 많이 다룰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뭐 낚시도 다니긴 하지만은 캠핑도 같이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콘텐츠를 가지고 보다 재미나고 유익한 정보들을 담을 수 있는 피싱 캠핑 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올해 낚시 오늘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겨울에는 캠핑을 하고 비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시청 많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